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수요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 코앞인데요.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쌀과 고기, 과일과 술, 나주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조합원의 가족에게 돌렸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입니다. 자네가 그 포적하려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조합원들 동향을 한번 알아봐서 자기한테. 이 같은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여수에서는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과 주변인 3명에게 건어물 세트를 33만 원어치 돌렸고 고흥에선 후보자가 50만 원에 이르는 돈다발을 조합원에게 줘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국 동시선거 조합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는 모습은 이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장성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주려 실랑이를 벌였고 앞서 여수에선 수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과 선물을 주려다 거위에게 쫓기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간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선거 양상이 혼탁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건수만 광주 8건, 전남은 15건입니다. 약간 조합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좀 소규모성이 있고요. 좀 폐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 민들끼리 많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돈의 유혹에 조금 휩쓸리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날은 오는 8일. 후보들은 전날까지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거나 과거에 기부 행위가 있었던 조합 등을 특별 관리하는 등 선거 당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주암댐 저수량은 9,100만 톤, 저수율은 19.9%로 지난해 12월 저수율 30%가 붕괴된 지 2개월여 만에 10%가 줄었습니다. 여수와 광양산단에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정비 보수 일정을 앞당겨 가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광주 전남 지역의 봄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여수 남면과 돌산 등 양식장에서 물고기 287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원인이 저수온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피해 해역 수온이 6.9도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한파 때 수온이 더 내려간 게 폐사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피해 조사 보고서를 여수시에 통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폐사 원인을 최종 확정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여수 49개 양식장에서 참돔과 돌돔 등 287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액은 7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계약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다투는 사이에 애꿎은 관리소 직원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파트 같지만 지난해 9월부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계약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지난해 9월부로 계약이 종료된 관리소장이 5개월째 무단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5차례 새 관리소장 모집 공고를 냈지만 소장의 방해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소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소장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관리소장은 2021년에 맺은 근로계약이 아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표가 임의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2020년 첫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간이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규정돼 있고 제가 입사 시에도 그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결국 관리소장 계약 연장권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지만 3대 3 동표가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도 갈등을 중재하려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임금이 체불된 직원 두 명은 사직서를 냈고 5개월 사이 격리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편가르기로까지 다툼이 번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쪽 도장만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꾸 밀어본 거예요, 서로. 관리소장과 입주단 대표 사이 업무방해 등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19도로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도 맑겠고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올해 3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별로 최소 18,000원에서 최대 14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음식점 빅데이터를 구축해 오감 만족 정원박람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음식점 4천여 곳 가운데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1,694곳을 대상으로 메뉴와 시설, 장애인 시설, 조식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이번 정원박람회는 물론 순천 지역 관광객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맛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음식점은 124곳, 버스 주차 가능 업소는 342곳, 조식 제공 업소는 118곳, 휠체어와 유모차 입장 가능 업소는 966곳 등이었습니다. 여수 화정면 개도 간척지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가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개도리 일대 15만 제곱미터 면적의 간척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섬어촌문화센터와 농업전시과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해당 부지를 2016 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도 활용한다는 예정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자매 우호도시 응원 릴레이 차원으로 전국 7군데 지자체에 기부했습니다. 고흥군수는 지난달 초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와 곡성, 울산 동구, 인천 남동구, 강원도 춘천에 이어 최근 서울 노원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으며 이는 자매 결연도시의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